미국이 지난해 10월 중국의 인공지능과 슈퍼컴퓨터에 쓰이는 반도체 칩 수출을 제한하면서 중국 반도체 시장에 물건 구하기 소동이 벌어지고 있습니다. 급기야 엔비디아의 AI 반도체 칩 부족으로 지하 시장이 생기면서 가격이 정상가의 2배 이상 치솟고 있습니다. 20일 로이터통신은 중국의 실리콘밸리라 불리는 선전 화창베이에 반도체 칩 지하시장이 형성됐다고 보도했습니다. 챗GPT의 엄청난 성공 이후 AI가 전 세계적으로 선풍을 일으키면서 고급 칩, 특히 기계학습 작업에 최적화된 A100과 같은 반도체 칩에 대한 수요가 급증했는데요. 챗GPT와 유사한 모델에는 약 3만 개 이상의 A100이 필요한 실정이죠. 그런데 이 A100 공급이 끊기면서 중국에서 이 A100 카드를 구하려면 개당 가격이 $19,150를 지불해야 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A100의 정가는 대당 만 달러니까 거의 2배 가격인 셈입니다. 이조차도 현재 중국에서 구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. 미국 조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해 10월 엔비디아에 A100과 최근 개발된 H100의 중국과 홍콩에 대한 수출을 중단하라고 명령했지만 중국에서 미국산 반도체 칩을 사거나 파는 건 불법이 아닙니다. 다만 미국의 수출 규제로 인해 미국이나 중국 당국의 조사를 받지 않으려는 공급업체로 인해 공공연한 암시장이 형성됐습니다. 이 반도체 칩 구매자는 일반적으로 중국 내 앱 개발자, 신생기업, 연구원 등이며 심지어 중국 지방 당국도 이 거래에 가담하고 있다고 한 공급업체가 로이터통신에 밝혔습니다. 물건 구하기 경쟁이 심해지자 사기 행위도 이어지고 있는데요. 일부 공급업체는 반품되거나 일부 수리한 A100 제품을 판매하거나 다른 반도체 칩을 A100으로 속여 파는 등 사기 행각이 난무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86 리서치의 상하이 한 애널리스트는 미국이 소량의 칩 거래에 크게 신경 쓰지 않겠지만 중국의 추격이 더 거세질 경우에는 미국이 엄격한 제재를 가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. 또 그는 현재 A100 및 H100 칩 공급이 부족해지고 가격이 치솟으면서 많은 중국 AI 스타트업들이 시장에서 철수하게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. 이상 여의도TV였습니다.